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주거와 일자리, 양육 등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만원 아파트와 같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인구 3만의 지방도시 강진구는 빈집 리모델링과 국내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.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7살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과 함께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차종채, 박고은 씨 부부. 부부를 꼭 빼닮은 두 남매는 동네에서 유일한 어린입니다. 강진군이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. 애기 돌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는 돼요. 애기 기저귀나 뭐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비로도 그러고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인구 3만의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지난 2022년 육아수당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출생률이 65%나 늘었고 농촌 숙박 체험인 푸소는 농가당 1년에 최대 3천만 원의 수익과 함께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. 더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. 힘들 때는 힘들더라도 이 애들하고 할머니 할머니하고 음식 맛있다 그리고 잘 먹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. 좋고 아 내가 이게 사는 보람이다.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월세 만 원의 집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등을 최대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가나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등 매우 우수한 사례입니다. 반값 가족여행과 붉은 불파 등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매출이 150%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규모 19위 수준인 강진군. 인구도 예산도 적지만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